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천수께 들어가는 거죠. 수천수께. 수천수는 이제 괴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수천수. 개를 보시면 이제 음미를 한번 해보죠. 개가. 개는 어떤 하늘 위의 물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하늘 위의 물은 구름으로 봅니다. 구름 뜬 상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돼가지고 아직 비가 안 된 겁니다. 비가 안 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는 마음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숫자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이게 비를 기다린다는 것도 이제 말이 되고, 비, 예전에는 참 비 기다리는 게 큰일이었지요. 참 그 농사가 모두,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비 안 오면 그냥 뭐 그 하늘에 의존하던 시대에는 비가 가장 근본적이죠. 아마 고대에서 비 기다리는 것만큼 간절한 기다림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 가사도 있죠. 대한칠년 왕가뭄에 빗살같이도 못보지고, 9년치수 대홍수에 햇살같이도 못보지고. 할멈찾기 노래입니다. 우리 할멈 어디 갔나, 희산영수의 별건건, 소보호유를 찾아갔나. 아주 가사가 어려워요. 우리 할멈 어디 갔나, 희산영수의 별건건, 소보호유를 찾아갔나. 이건요, 희산영수라는 게 장자에 나옵니다. 요임금이 소부허유를 만나서 천하를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얘기죠. 소부를 만나서 허유. 그래서 나 당신이 왕으로 잘하는데 내가 왜 맞느냐 말이야. 거절해서 나중에 소부가 만나서 허유를 만나서 요임금이라는 작자가 와서 나한테 천하를 맡으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거절했다. 소매기는 있는데 근데 허유가 그래서 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귀를 씻었다. 그래, 귀를 씻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유가, 아니 왜 내 소 먹이는 물 그 상류에서 귀를 씻었냐, 내 소가 말이야 그 귀 씻은 더러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그 고사가 있습니다. 희산영수가 그때 요임금과 그 현 은자들이 문답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희산영수의 별건곤, 딴 세상, 아주 별건론이라는 딴 세상에 소보허유를 찾아갔나.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우리 할멈 보고지고 하면서 나오는 게 아주 가사가 어려워요. 적벽강 추월야에 소동파 따라간다. 소동파의 적벽부를 이제 읽으신 분이 알죠. 그 다음에 채석강 추월야에 이적선 따라간다. 채석강에서 이태백이 배 띄우고 놀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적선은 찾아간다. 우리 할멈 보고지고 그러면서 9년치수 대홍수에 햇살같이도 보고지고, 뭐 10년 대한 왕가뭄에 빗살같이도 보고지고. 예, 그래서 그런 기다림이 아주 지극한 것이 아주 비기다림입니다. 그 비기다림 같은 의미도 있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순자 같은 이가 참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순자 참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냐. 순자 대답, 안 지내도 온다. 아주 그런데 거기까지 했으면 제가 순자를 존경 안 해요. 참 순자가 정말 무서운 분이, 그럼 왜 지내냐, 안 지내도 오는 기우제를 왜 지내냐,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에 대한 애타는 기다린 갈망을 달래주는 효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회관에서 이건 필요 없어 그래 무조건 내치기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순자는 기우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갈망을 달래주고 하는데 왜 그게 필요 없냐. 그러니까 순자가 진짜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죠. 기우제를 지내면 왜 비가 오느냐, 안 지내도 온다. 그럼 왜 지내느냐. 그 필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순자를 존경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괴 전체를 상으로 보면은 앞에 물이 있고 뒤에 그 하늘이 있는데, 물은 팔괘에서 우리가 보시면 딱 알겠지만 험난함입니다. 험난함, 빠진다, 험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천, 이것은 삼양의 세 양이가 아주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가장 진취적이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양이 험난함을 딱 두고서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멈추는 모습이에요. 기다린다.
이 그래도 기다림이에요. 험난함이 있는데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이건 참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재앙을 부르기 딱 좋죠. 재해를 당한다고 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란 말이죠. 일단 위험함이 있으면은 일단 기다릴 줄 안다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험난함을 만나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험난함을 두고 삼양은 활괴 중에서 가장 양이 세 개가 모인 괴이기 때문에 가장 위로 나아가려는 성격이 가장 강한 거, 강건한 거, 씩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고 씩씩한 그런 덕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멈춰서 일단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는 괴가 이 수천숙괴. 또 숙괴는 굉장히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밌게도 음식지도라고 나와요.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수라는 것이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꼭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기다려서야 살 수 있는 게 뭐죠? 먹는 거 마시는 겁니다. 그 수, 이게 또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 음식의 도리를 얘기한 것도 이 숙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숙괴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숙괴를 읽을 때마다 우리 삶에서의 기다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안 된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들떠가지고 급해요, 뭔가. 그런 사람은 앞에 험난함이 있는데 함부로 날뛰다가 꼭 빠져요. 험난함에 다치기도 하고.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적으로 아주 든든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감이 꽉 차있고 충분히 갖춘 사람은 경거망동 안 해요. 뭔가 조건이 나쁘면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딱 나갈 수가 있는 게죠. 그런 조건을 안 갖춘 사람, 말하자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되게. 저는 제일 그 사람 속보이는 말장에 나도 말이야 자존심이 있는데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 보면 참 자존심 없는 사람 같아요. 자존심 있는 사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남들이 함부로 자기한테 굴잖아요. 자존심이 든든한 사람,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요 껄떡도 안 해요. 어지간히 건드려서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자긍심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팔끈해요. 왜? 이 그릇이 종지만 한 사람은 조금만 보면 넘쳐요. 아니 한 종지에 넘치는 그릇 그걸 대야 해 보세요. 넘치나?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쉽게 안 흘리는데 자긍심이 적고 자기 국량이 적은 사람은 살짝 건드리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빨끈해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기다림도 그런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다린다는 건 자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서 때를 기다리고 험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누구에게나 평생에 큰 기회가 세 번은 온대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기다림 속에서 딱 잡아채는 거예요. 딱 잡아채서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이뤄낸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왔어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다 떠나버려요.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 운이 없다고 그런대요. 누구나 대운이 평생에 몇 번은 반드시 온답니다. 이거 저는 믿어요. 어느 정도. 이게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아니 운을 안 믿으면은요 이게 참 곤란해져요. 운이라는 건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게 살아오면서 이게 운을 느낀 경우가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다. 아 저는 교수 생활을 34년인가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30대 거의 초반에 교수가 돼서 정년까지 했으니까 한 34년 한 셈이에요. 굉장히 일찍 된 셈이에요, 제가. 근데 그 교수가 일찍 된 게 저는 제 실력 탓이 아니고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뭐였느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덕을 본 줄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덕을 봤어요.
제가 교수가 될 무렵 그 전에 이 시간 가는 사람하고 이제 뭐 그러고 박사 과정에 있을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졸업 정원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세요? 졸업 정원제. 아, 올 때 시끄러웠던 거예요. 대학에다가 30% 정원을 더 줬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30%는 탈락을 시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명무실해졌어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30% 탈락시키라면요, 이건 끔찍한 얘기가 됩니다. 아, 제가 그때 시간 강사할 때 막 어떤 여학생은 무릎 꿇고 와서 울며 빌었어요, 저한테. 자기 탈락된다고, 성적 달라고. 아니, 그럼 학생, 내가 학생을 구제해주면 다른 학생이 떨어지잖아? 어떡하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끔찍한 얘기.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30%를 대학 정원을 늘려주고서 어떻게 했느냐? 대학에, 대학을 좀 몰아붙였어요. 수입이 늘었지 않냐? 우선 수업료 수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뤘던 교수 정원, 요원들 다 뽑아라. 그래서 그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때 그래서 급히 대학에서 막 입도 성매라고 그랬어요. 자격증 가진 사람 다 뽑았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그때 교수가 됐습니다. 아니 그게 운이에요, 운. 말하자면 그때 자기 될 수가 있었어요. 딱 그 탁 맞아가지고 그때 딱 교수가 됐어요. 운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외국에 나가서 박사과정 한다고 막 고생하고 공부하던 제 동창들이나 친구들 막 서랍에 있어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 4, 5년 후에 들어오니까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4, 5년이 늦은 게 아니라 막 7, 8년도 늦고 그럽니다. 이게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말하자면 시절 인연과 이게 조건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운이라고 밖에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물론 그때 조건을 하나도 안 갖췄으면은 뭐 될 수가 없죠. 기본적인 제가 조건은 됐던 거죠. 하여튼 그런 식의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그때 기다릴 줄 아는, 이제 저는 기다린 건 아닌데 뭐 아유 이게 무슨 웬 기냐고 후닥닥 뛰어들어가서 참 운이 좋다 보니까 그것도 운이죠.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딱 발령을 받아서 한 대학에서 34년을 좀 공직을 한 그렇게 운이죠. 묘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의 든든함, 자기가 튼튼하게 튼실하게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기다리느냐, 그때 기다림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자기가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급히 서둘면 또 반드시 당한다는 것이 또 잘못되기가 딱 좋아요. 조금 참느냐 안 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 글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다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원문을 한번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유부 광염정길 이섭대천 단활 수수야 험세전야 강건이 불암 기의 불곤공의 수유부광형정길 위호천위 이정중야 이석대천 왕유공야 단활 운상어천수 군자이 음식열락 초국 수교 이용항무구 상활 수교 불범난행야 이용항무구 미실상야 구이 수사 소유원종길 상활 수사 연세중야 수소유원 이길종야 구삼 수은이 치구지 상활 수은이 제재외야 자치구 경신불패야 구사 수혈 출자혈 상활 수혈 순위청야 구오 수주식 정기야 상활 수주식 이중정야 상육 이부혈 유불속지객 3인내 경지종길 상활 불속지객 내 경지종길 수부당위 미식미 대시야 이렇게 된 괘입니다. 한번 쭉 번역을 하고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유부, 광형, 정길, 이섭, 대천. 요것이 이제 수의 단사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거죠. 괴 전체의 큰 의미를 밝히는 게 이제 수, 유부, 광형, 정길, 이섭, 대천. 번역을 하면 수는 유부, 부라고 하는 말은 부성, 믿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 부자에 관해서는 대부분 저 뒤에 가면 풍택 중부궤가 있습니다. 위에 바람이 있고 밑에 택 연못이 있는 것이 중부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씁니다. 그 풍택 중부, 그런데 상당히 유부에 관해서 저 일관적인 해석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서 그런지 이경지라든지 고현 같은 현대 역학자들은 이 부자를 여기다 사람 인변을 붙인 부자로 보면 포로라는 뜻입니다. 포로. 그래서 이건 전쟁에서 포로 잡는 점이다 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현대적인 역학가들의 견해인데 뭐 일리가 있는데 몇천 년 동안을 이 부자는 믿음, 부성이란 성의, 믿음, 신실함 이런 뜻을 쓰였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수는 믿음이 있다. 이 속에 믿음이 있어야 있어야 뭐 있어서 빛나고 형통하며 점치는 일이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믿음,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다 믿음에 들어갑니다. 신실하다, 내적인 충실함이 있다. 이게 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빛나고 형통한다. 이것이 없으면 되질 않는다. 기다림의 기본 조건이 신실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충실함, 이것이 있어야 빛나고 형통하며 점치는 일이 길하다. 이것이 빠지면 전혀 안 된다. 기다림은 이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뭔가 이런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기다림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조, 급할 조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 사람이 들뜨죠. 들뜨는 건 뭐예요? 딱 가라앉은 신실함이 없을 때 기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기다림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빛나고 형통함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수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괴를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천, 수가 있죠. 수라는 건요, 숫자는 원래가 물이라는 일반 명사도 되지만 수라는 건 강을 수라고 불렀습니다. 강을. 강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강은. 뭐의 고유명사죠? 양자강만 강입니다. 양자강을 강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고유명사죠. 고대는 하는 황합니다. 무조건 고문서에 하자가 딱 나오면 일반 내가 아니라 황합니다. 그러니까 시경에 관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분자호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주남의 첫 편이죠. 관관하고 오는 저 원앙세 진경이세는 하지주 내의 모래톱에 있고요가 아니라 이런 거 번역을 하면 시경은 굉장히 고대이시죠. 주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남이라고 할 때 그때 하는 황하입니다. 황하의 모래톱에 있고요.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의 모래톱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강자가 나오면 무조건 양자강이죠. 왜? 장강이고 황하입니다. 황하. 그래서 황하는 예전에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수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를 붙였죠. 양자강은요, 강수, 한수. 우리나라 살수대첩이지 살강대첩이 아니잖아요. 살수, 폐수. 다 그 수를 붙이는 강이에요. 강. 무조건. 한수, 낙수. 낙동강은 낙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대표적인 강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명사화가 됩니다. 보통 명사화가 돼서 일반적인 이제 강, 강 그러죠.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 강이라고 보통 명사를 씁니다. 중국에도 한강이 있죠. 저기 저 한중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섬서성에서 사천성으로 가는 중간에 한중 땅이 있어요. 거기 한강이 흐릅니다. 그 사람들도 한강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보통 명사를 쓰인 건 상당히 후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보통명사로 쓰인 게 정지상 김부식 알죠? 그때는 이미 보통명사로 쓰였어요. 정지상의 시가 나와요. 대동강수 하시진 년년 아니 별로 별 별로 년년 년년 청록파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더하니 하, 이별 눈물 대동강가에서 하도 흘려대서 대동강수 안 마른다 엄청난 과장법이 정지상 시했어요. 우월장제 초색다 어? 송군남포비 하, 그 비가 잠시 그친 그 제방에 그 초색 풀빛 푸른데 님 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퍼진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더해진 그때니까 대동강을 그때 살수 패수니 그 해수가 대동강이 살수가 대동강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여튼 수해 그때는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이미 그렇게 보통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 해명이지로 더 나가면 그 이 그렇게 이상하게 쓰인 말이 차라는 거죠. 차 차라는 건요 차나무 잎새로 만들어야 찹니다. 차나무는 종으로 따지면 단일종입니다. 차라는 나무가 있어요. 동백하고 사촌입니다. 동백하고 차나무는 사촌갑니다. 차나무 과다 있고 동백나무 속이 있고 그 다음에 동백나무 속에 차나무라는 종도 있고 동백이라는 종도 있으니까 차나무하고 동백은 사촌갑입니다. 촌수로 따지면은 사실 보면은 동백나무하고 차나무하고 좀 비슷한 거 직접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차잎, 차나무 잎으로 만들어야만 찹니다. 근데 이게 워낙 보편적인 음료가 되고 음료 중에서는 가히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나무 잎이 그 우린물이 각종 미네랄도 많고 굉장히 그 각성 성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음료가 맛도 좋고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마시는 음료가 막 그냥 일반화 그게 일반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시는 음료를 이제 다 차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생강차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나무 잎으로 만들자는데 왜 차예요? 영국 사람은 차가 일찍 보급돼서 영국 사람들은 절대로 민들레 차니 생강차 이런 말 안 씁니다. 영국 사람들은 차 그럼 무조건 그 홍차나 홍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거니까요. 독일은 차나무의 후진국입니다. 차가 뒤늦게 보급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민들레 티 이렇게 씁니다. 영국 사람들은 촌놈들이라고 합니다. 왜 티가 아닌 걸 티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생강 음료 이렇게 해야 될 걸 생강 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차나무는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남부에서부터 저 지금은 인도까지 번졌는데요. 세일론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연안께도 이식을 해서 우리나라는 지리산 일대 야생 차나무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지리산 일대 우리나라 야생 차가 상당히 좋아. 그 차이프로 만들어야만 찹니다. 근데 차나무가 워낙 이제 말해 품종이 많아요. 품종이 쌀에서 나오는 이제 쌀이 나온 게 다 변대 벼 품종이 얼마나 많아요? 벼 품종이 쫀득쫀득한 쌀이 나오는 뭐 예전에는 아끼발이라고 했는데 그 품종부터 저 그냥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 밥 만드는 벼도 있잖아요. 그렇게 품종이 많듯이 차의 품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차도 맞아 그 제일 최근에 그렇게 된 게 제록스 한다고 복사기를 한동안은 제록스 한다고 했죠. 제록스가 뭐죠? 우리 시대는 제록스 한다고 그랬죠. 복사기 회사 이름이에요. 제록스 회사. 그 제록스 회사 복사기가 아주 유명하다 보니까 그 제록스 회사 가지고 기계로 쓰는 걸 갖다 복사를 제록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왜 나왔느냐? 수천수라고 할 때 수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강이에요. 앞에 험난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삼양, 아주 앞서 나가는 기상이 강력한 삼양이 함부로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수천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건너요. 안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건너는 거예요. 왜? 삼양은 절대로 그냥 머물 양이 아니에요. 양 중에서 가장 이제 세 개가 겹친 거니까 강명한 진취적인 기상이 가장 강한 양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결국 건넙니다. 그런 기다렸다 건너기 때문에 건넘이 성공해요. 그래서 괴 형상이 이석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에 이롭다. 이석대천. 이석대천 같은 거 어디에서 먹느냐? 나중에 천만 아니라 큰 물 건너면 다 이루어와요. 이건. 그래서
이사 가는데 큰 강 건너서 이사한 다면 좋아요. 이 괴 나오면은 유학 갈 때도 바다 건너는 것도 대기섭대천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도 이 괴예요. 그러니까 예, 이경지하고 고영 같은 현대역학자들은 이 불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데가 많다. 그래서 포로 잡는 괴다 했지만은 일단은 그건 이제 그렇게 이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믿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단전을 볼게요. 단활. 단전에는 수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험재전이야. 험난함이 앞에 있다. 감괴는 일반적으로 내리고 험난함이라고 그랬죠. 빠진다. 험난함이 앞에 있다. 강건이불함. 강건이불함이라는 건 건괴는 강건이 상징입니다. 삼양이 겹친 거니까 강건함의 상징이에요. 위축되는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양은 진취적이라고 했죠. 나아가는 거예요. 강건하면서도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니 그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 가르침은 의라는 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곤궁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라딤을 알면은 곤궁함이 없다. 수유부광형정길 그건 앞에 단사를 요약한 겁니다. 수유부광형정길이라는 앞에 단사의 의미는 왜 나오냐? 위호천이 위정중이야. 이호천이 이정중이야. 천이라는 건 여기서 늘 뭘 얘기냐? 오를 얘기합니다. 오. 구오. 그걸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의 자리, 괴의 가장 핵심적인 오에 이 정중으로서 딱 머물러서 기다림의 정체성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괴의 의미가 이렇다. 구오가 기다림의 가장 중심적입니다. 중심, 기다림의 도리를 구오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부광형 정길은 천위에 딱 자리 잡아서 정중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석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다림을 근본으로 해서 기다리는 도리를 지켜서 나아간다면 왕유공야 이렇게 기다림의 도리를 지켜서 나간다면 공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뭔가 공을 이루는 것. 이석대천이라고 했으니까 이 괴는 기다림에 멈추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끝나면서 뭔가를 이룩하는 의미까지도 이 괴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까지 보죠. 상활 운상어천수 군자의 음식 연락. 군자가 아니 상의 말하기를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는 것이 떠오른 것이 숙괴니 군자는 이 괴를 보고서 음식 연락한다. 마시고 먹고 마시고 연락 잔치를 벌여서 즐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 괴에서 왜 잔치거리를 즐기느냐. 나중에 그 구호에 보면은 주식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면서 기다림의 가장 극치는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기다림에 애타는 모습이 전혀 없이 또 그러고 일상적인 주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장 의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거 먹고 마시고 그거 하면서 기다림이야말로 기다림의 극치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이 기다림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서 기다림은 아니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순임금 아시죠? 요순 시대에 순임금. 순임금은 어떤 분이에요? 요순, 성군이고 유명한 분이죠. 초야에 있다가 요가 발탁을 해서 아황여영이라는 두 딸을 함께 시집을 보냈어요. 순임금에게. 사위로 삼은 거죠. 그리고 천하를 물려줬어요. 이게 순이에요. 순임금이죠. 왜 그 순임금하고 고사 유명한 게 순임금 아버지가 누구죠? 고수. 아주 악인이었다고 그러죠. 악인이었다고 해요. 그 뭔가 좀 잘못된 전생이 있나고 그런데도 그렇게 효도를 했다고 하죠. 그 아우가 상이에요. 계모가 있는데 계모도 악인이고 아우가 상인데 형 죽이려고 그냥 맨날 궁리했다고 그래요. 뭐 지붕 고치라고 올려보내고서 사다리 치고 분질르고 우물 고치라고 하고서 뚜껑을 덮어버리고 못 나오게. 근데 순이 다 그걸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순위 임금이 돼서는 해꼬지를 안 하고 그 완악한 아버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시는 게 효심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상이라는 게 극악한 아버지예요. 형 죽이려고 했다는 이복동생. 이복동생을 영지를 줘서 일종의 제후로 삼았다고 하죠. 그 얘기가 맹자에 나옵니다. 그 맹자의 제자가 묻죠. 아니, 스님은 저는 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형제간이라고 해서 이복동생을 영지, 말해, 죄물로 삼으면 그 나쁜 놈한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 상 같은 놈이 그 죄물로 있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하면 그 제자가 맹자한테 뭐 대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기는 임금이면서 아우는 평민으로 있다면 그게 마음이 편할 일이냐? 여러분 납득되세요? 그래서 아우도 영화를 누리게 한 거다. 그런데 아우가 직접 정치 못하게 하고 지위만 주고 관료를 파견해서 관료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또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스님 임금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그랬지. 고수가 살인죄를 범해서 임금이 있는데 관료 말하자면 그 고요라는 법관이 그 아버지를 잡으려고 잡아들여서 형을 주려고 하면 스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께 뭐, 아주 지극한 정도예요. 아버지가 죄를 져서 복관이 자기 신하인 잡아드리려고 한다. 어떡하냐? 답. 맹자이다. 없고 도망간다. 없고 도망간다고 나와요, 맹자에는. 그건 참 여러가지, 저는 그래 쉽게 납득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임금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고수 없고 아버지 없고 도망간다. 이게 이제 유명한 순 얘기입니다. 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다리고 나오니까, 딴 얘기 뭐라고 나오느냐, 맹자에 또. 순임금이 초하에서 밭 갈고 농사 짓고 그러고 살 때는, 그러니까 요임금한테 발탁되기 전에,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듯이 살더래요. 전혀 완전히 농꾼으로, 평생 농꾼으로 그렇게 밭 갈고 그렇게 살 것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요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천하를 두 딸을 말하자면 그 요임금이 딸을 비로 삼게 되고 천하를 나중에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어땠느냐? 마치 본디 그랬던 것처럼 또 살더래요. 전혀 뭐 갑자기 내가 출세했다라 이런 티도 없고 애초에 그랬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이거 대해 같은 그릇이, 큰 바다 같은 그릇, 간장종지 같은 그릇은 이렇게 너무 홀짝 넘죠. 순임금은 큰 바다 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소유해서 임금이 됐는데도 마치 본디 그랬던 것처럼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연락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그 속에서 기다림의 돌이, 그리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의 편안한 돌이, 이것이 숙괴, 수천 숙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때 이 기다림 얘기하면서 저는 순임금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럼 이제 하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부터. 초구, 수곡교, 이용한구구. 그 다음에 이건 교회에서 교는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교라는 건 대개 뭐냐?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지 외곽을 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교회라고 하죠. 교회. 교회라고 합니다. 교라고 하는 건 이용함 무구. 이용함. 이용함이라는 것은 항상됨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니까, 이롭다라는 것이니까, 변함없는 돌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다. 변함없이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용함. 이롭고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겁니다. 지금 수호주식에도 나오고 태연하고 변함없는 그 자,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외적인 조건, 그것에 의해서 내 존재가 핵가닥 변하면은 그런 존재는 진짜 이상한 존재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출세를 하고 나면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안 보셨습니까?
아, 태도가 달라져요. 뭔가 좀 별것도 아닌 벼슬 하나 뚝 얹으면은요 목이 갑자기 뻣뻣해져. 아, 그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안 하면, 아니 가끔가다는 교수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수도 보직을 하면은 태도가 달라져. 저는 제가 보직을 하면 학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보직을 해봤어요. 어떤 보직을, 그것도 이상한 보직을. 제가 학생처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저하고 학생처장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새로 된 총장님이 저한테 학생처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딱 받고서, 제가 성처장한테 부탁할, 아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성처장 학생처장 좀 부탁하려고. 제가 전화를 딱 뭐라고 했냐면, 학교 망할 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학교 망할 일 있나요? 저는, 밖에서 저는 이제 비판도 잘 합니다. 근데 저는 야인으로 비판하는 데는 그런데, 그런 대로 하는데, 제가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이 망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그 델피 신전에 기록된 말은 소크라테스가 세계적인 말을 인용한 거라고 했고, 그걸 히라보 원어로 바꾸면 알라 니꼬라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라 니꼬라지. 제가 그 딴 건 몰라도 제 꼬라지를 조금 알아요. 제 꼬라지를. 그리고 그건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분이 있어. 꼭 그분 때문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여기 제 연배보다 낮으신 분도 있지만 높은 분도 있, 그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반 학생이 몇 명쯤 됐죠? 60명이에요. 보통 60명 넘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개개인들의 성향이나 그걸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담임선생님. 주의를 해도. 근데 마지막에 입시 원서 쓸 때는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철을 이제 처음으로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입시 원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 너 같은 아이 처음 봤는데? 뭘요? 그랬더니, 좀 그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반에서 IQ가 제일 높았대요. 근데 한 번도 1등을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1등이 뭐예요? 반에서 중단 정도도 잘 못했어요. 제가 제일 못할 때는 그때 480명이 그 여기 선배님 계신데 380명쯤 되는데 456등도 해봤어요. 456등까지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두각을 내타는 적이 없어요, 공부에서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진짜 놀란 거예요. 적성검사표를 이제 보시, 그때는 적성검사를 했더라고. IQ 검사하고. 그것도 좋은 고등학교였죠. 적성검사표가 너 같은 애는 처음이래요. 뭐냐 했더니 인문계 계통은 막대 그래프가 거의 꽉 찼어요. 그런데 조직이나 경제, 돈 버는 분야는 막대 그래프가 없어요. 왜 보통은 들쭉날쭉해서 중간쯤은 있잖아요. 저는 없어요. 바닥에 깔려서 안 보여요, 잘.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애를 처음 봤대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좀 그런 거 잘 못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할까 하다가, 세상에, 아, 그래프가 안 보이니, 그때 제가 꼬라지를 알았어요. 야, 이런 꼬라지 가지고 돈 벌려고 나선다든가 아니면 조직, 아주 그 튼튼한 조직 생활이 필요한데 갔다가는 내가 망하고, 첫째, 아니면 내가 안 망하면 그 조직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예 희망을 접었어요. 그런대로 나갈 희망을 그때 딱 접고 한 번도 그런대로 나가볼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게 쭉 중간쯤 가면은 저도 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아시죠?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날 때 노력이라는 건 상수가 큰데 곱해야 돼요. 덧셈이 아니에요. 곱셈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곱셈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덧셈이라면은 남이 하나 할 때 둘 하면은 반은 쌓여요. 그런데 곱셈은 상수가 0에 가까운 데다가 아무리 곱해봐도 답은 0에 가까워요. 완전히 0이면 0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인생 성공의 지름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수가 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력을 기울이면 곱셈이 되니까 상수가 크면 굉장히 효과가 나죠. 저는 일찌감치 제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상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나가면 정치계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 처장 맡으라고 할 때 제가 학교 망할 일 있나요? 한 말이 제 평소의 소신이에요. 전혀 조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 그랬더니 한 달을 끈질기게 계속 욕을 해요. 그럼 나중에 찾아오겠대, 저가. 아, 그럼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니야. 나보다 훨씬 어르신이 막 찾아오겠다고. 그때서야 저는 과 교수라고 워낙 사이가 좋고 전국에서 제일 사이가 좋은 과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저는 행복한 교수였죠. 그랬더니 교수님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딴 처장 한 다음 말리는데 성 교수 학생 처장을 해도 돼. 어, 근데 그분들이 나를 잘 아는지. 아니, 왜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절, 그래도 잘, 가장 잘 아는 교수님들이야. 기획처장이나 교무처장, 성처장이 맡는다면 우리도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 말리지. 그건 성 교수 안 돼. 그런데 학생처장은 돼. 학생처장은 두 가지가 필요해. 첫째,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 성 교수 학생들 좋아하지. 저는 평소에 신념이 그래. 학생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교단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불행이죠, 서로. 근데 참 고마운 게 학생들이 저한테 늘 애정을 불러일으켜줬다는 게 한편으로 고마워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로막고 나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 송 교수 그거 잘하지. 제가 비교적 좀 무식해요. 그런 걸 잘해요. 그 건대 역사에 남은 기록이 몇 개가 있는데 한 학기에 150명의 부전 기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험하던 시절에 학생운동이 굉장히 꽤 험할 때 제가 한 학기 150명 주셨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어용으로 몰리면 굉장히 시끄러울 때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좀. 그 학생들 욕을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이 버릇없다고 내가 자네들 시작하기 전에 한 1, 20분은 내가 자네들 욕하고 시작할게. 야단치고. 한 1, 20분을 할애해서 학생들 욕을 했습니다. 야단. 욕이 아니라 야단. 이놈 자식들. 이러면 되냐. 그때 막 학생들이 막 그냥 그 거세게 학생운동을 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막 야단치는 걸로 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잘해요.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등떠미다시피 해서 나중에 학생처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떤 교수님 보니까 보직을 안 하면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요즘 어떠세요? 어? 그냥 놀고 있어요 한 교수님을 봤어요. 보직이 떨어지니까 너무 섭섭하고 논다고 생각하는 그분 보직을 하면 태도가 달라져. 항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항심이라든가 자기를 지키는 떳떳한 도리가 없단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잘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한다는 것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순자를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요. 소인을 겁내지 않는 것은 바보라는 게요. 소인을 겁내지 않는 건 일이나 승냥이를 겁내지 않는 것 같대요. 군자는 차라리 겁낼 필요가 없대요. 왜? 군자는 너그러워서 내가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한대요. 소인은요, 잘못하면 반드시 보복한대요. 물어뜯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은 아시겠죠? 소인한테는 예모를 갖춰야 돼요. 오히려. 군자는요,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너그러워서 저한테 복수 안 합니다. 소인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저 사람하고 나는 이제 상종 안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분에게 더 공손해져요. 아주 공손해요, 제가. 근데 절대로 어떤 선 이상으로 얘기를 안 섞어요. 철저히 선을 긋죠. 근데 그 항이 없는 사람, 항심이라고 하죠. 항심이 없고 항구적인 어떤 자기를 지켜나가는 이 도리가 없으면은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기다림의 첫 번째, 모든 괴들의 첫 회에서 그 괴의 핵심적인 것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용항이 이 기다림의 핵심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이 괴의 구조가 험난함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 모래바, 그 다음에 뻘 이렇게 나갑니다. 험난함에 가까이 갈수록 강을 상징했기 때문에 교회, 그 다음에 모래, 다음에 모래예요. 그 다음에는 뻘. 뻘에 가면 이제 위험에 거의 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먼 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은인 유유자적하면서 은인자중하고 교회에서 한적하게 농사짓는 그런 분위기도 좀 풍기죠.
그 자연스럽게 자기 닦을 거 닦아가면서 정말 떳떳한 도리를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냄새가 나죠. 기다림의 대가라고 하면은 아마도 기다림의 대가는 강태공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태공망이라고 하고 여상이죠. 강태공의 성이 여신입니다. 여상. 여상이죠. 그 제나라의 시종, 제나라가 이제 노나라, 제나라라고 할 때 노나라는 이제 주공이 후예가 노나라고 강태공의 후예가 제나라입니다. 제로가 가깝죠. 근데 여상인데 그 양반 어떻게 기다렸어요? 이숙가에서 고든 낚시하며 기다렸다는 분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에 출세했던가요? 80. 80이라죠. 80이에요. 그 기다림의 정말 대가죠. 대가. 고든 낚시로. 낚시 잡는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기다린 분은 얼마나 때가 언제나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닦으니 내가 닦은 것이 충실하다는 자신감이 충실했으면은 떳떳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인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케이스죠. 그렇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저 그 강태공 참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쏟은 물 다시 담으라고 했던가요? 강태공이. 아니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건 정말 못하니. 아니 뭐 맡기고 마누라한테 노동시키고 자기는 그리나 있다가 뭐 멍석보라고 콩나 너러말린 멍석보라고 했더니 비와서 핫도내려도 쳐다도 안 봤다면서 강태공이. 그런 남편을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요? 그냥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걸 또 그래. 아니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내친 그 행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그 항이라고 할 때 그 떳떳한 기다림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죠. 또 유비 같은 인물, 그 와룡 선생, 처에 묻혀서 꾸준히 자기 닦을 걸 닦다가 결국은 유비를 만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는데 참 유비하고 와룡 선생 만나는 대목은 참 재밌어요. 삼국지에서 그 읽으신 분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시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유비가 마지막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최가공이 낮잠 자고 있으니까 밖에서 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죄갈공민이 한참을 기다리니까 제가 낮잠을 깨더니 다 시를 읊죠. 어? 뭐라고 읊어요? 대몽수선각 큰 꿈 누가 먼저 깨리오. 대몽수선각 평생 낮아지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지. 평생이라는 말은 한문에서 평생이라고 쓰면 우리가 평생가야 이런 게 아닙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평소라는 뜻입니다. 한국 한자에서 평생을 우리가 평생이라는 뜻으로 알면 안 돼. 평소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소의 나를 잘 알고 있지. 초당 춘수조 초당의 봄잠이 넉넉한데 창의 일지지 창밖에는 봄해가 느리 저무는구나. 아 멋있어요. 화룡 선생 탁 깨다가 대몽 큰 꿈을 누가 먼저 깨리오. 평생 아자지 평소에 내가 내 그 닦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어? 초당 춘수조 초당에 봄잠이 넉넉한데 창밖에 해는 더디게 기우는구나. 하? 멋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대목인데 그분도 어떤 평소에 늘 자기를 닦아가면서 자기 자세를 바꾸지 않은 그 기다림, 이것이 결국은 그런 결실을 맺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전은 상화 수교 불법 난행이야 이용학 무구 미실상이야. 그래서 수교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불법 난행이야 불법 난행이야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불법 난행이라면 골라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범난행이야 어려움을 범하면서 무릅쓰면서 가지 않는 것이다. 어려움을 무릅써 침범한다는 것 무릅쓰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용학무고 항상 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미실상이야 상도 떳떳한 도리를 잃지 않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 지금 얘기한 의미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로 갑니다. 구이 수사 소유원 종질. 그 다음에 구이는 모래밭에서 기다린다. 모래에서 기다린답니다. 강을 지금 험난하고 삼았기 때문에 차츰 험난함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에서 기다린다. 소유원 종길. 조금 말이 있다. 그러나 끝내는 길하다.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
구설의 다침을 얘기합니다. 구설 속 말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설 속의 다침이 있다. 그러나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사는 약간 그 험난 안에 접근했어요. 조금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접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이 있어서 말의 다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다침.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말 때문에 구설수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으신 분 없어요? 이거 참 아픕니다. 직접적으로 나한테 위해가 오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 말에 의해서 다쳐본, 심하게 다친 분들은 정말 몸의 상해보다 더 아픈 상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의 다침이라는 것이. 지금 이건 그래도 모르겠어요. 말의 다침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신체나 직접적인 어떤 물질이나 그런 피해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혓바닥으로 그 혓바닥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람도 있죠. 가끔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삼인성어라는 말도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은 호랭이 만든다고. 이 말로. 그거 하니까 그런 생각 나네요. 사설시조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대천, 아이고, 중천 대천 한가운데,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든. 요남은 사공놈이 근무딘 사어태를 일일이 둘러면서 일찍이 소리치며 귀깨어내던 말이 이시이다. 니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알아 하소서. 이거 해석이 그렇죠. 우리말도 참 어려워요. 그거 보면 대천바다 한가운데 큰 천이나 바다 한가운데 중침 세침 빠지거다. 가는 바늘 굵은 바늘 빠지거다. 중침 세침 빠지거다. 빠졌다. 바늘이 빠졌단 말이죠. 연암은 사공놈이, 연암은 뱃사공들이 끝이 무딘 삿대를 일제히 둘러매고 소리치며 끝이 둘러매고 일제히 소리치면서 삿대로 바늘귀를 깨서 꿰어서 올렸단 말이 있습니다. 말 되죠? 바늘귀를 삿대로 꿰어 올렸대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니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알아 하소서. 온이라는 건 백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백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하더라도 님이 알아 하소서. 님이 알아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구설수에 당해가지고 정말 고통받은 사람이 지은 아마 사설시정과 그럴 것 같아요. 그렇듯이 정말로 이 소문, 입소문과 이것이 사람을 다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수소위원이에요. 소위원 조금 말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크지 않은 거죠. 크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다치면 다치네요. 이게 다치니 쉽사리, 이게 상처가 그렇게 쉽사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침이. 그래서 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저도 구설 수 있지만, 아이, 근데 요 세상은 말 때문에 참 망할 세상인가. 저는 그 말이라고 하니까, 말을 저는 이제 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말살이 잘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민감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일 말 중에서 무책임한 말을 제일 함부로 하는 게 언론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언론이 아마 제대로 서면 우리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언론의 횡포를 저는 아주 심하게 봤습니다. 심한 거를 말로. 근데 그 언론이 중요한 언론이 말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스운 얘기로 저는 그래서 언론을 심판하는 건 독자밖에 없는데 독자를 무시하죠.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이런 가벼운 건데 가볍진 않아요. 아 갑자기 제가 건국대 교수였죠. 건국대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중앙일보에. 치명적입니다. 또 화중가로 간다 났어요.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게 제가 근데 대학신문사 주관을 했었어요. 전화를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거 바로 잡고 사과 성명 내라. 사과 광고 내라. 그랬더니 무시하려고 들어요. 아유, 그래서 대학 총장하고 그쪽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언론에 정정 보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유, 송 교수님, 이거요, 언론 괜히, 언론에 밉상 받치면은 나중에 더 큰 피해와요. 조심, 이게 그러니까 권력자예요, 권력자. 언론이. 그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아주 그냥 그 적당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당장 그럼 제가 지금부터 불매운동에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광고하고 대학신문에도 광고하고 이래서 불매운동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어 그때서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광고를 했어요. 이게 언론의 생태. 저는 그 나쁜 행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그 권력기관 가장 큰 권력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권력기관의 행세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영업부가 기자 행세를 하면서 막 그냥 팔아먹어요. 아, 그런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 참 모진 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모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셔. 한 번은 이제 서당 제가 다닐 때 중앙일보에서 왔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보물급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영인해서 중앙일보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때 군청 직원하고 함께 왔어요. 또 군청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 걸 하려면 문화재청에 허락받는 그런 절차를 다 밟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앙일보 기자라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 몇 번. 근데 선생님이 딱 정색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서에 있습니까? 영업부에 있다. 그럼 기자가 아니잖아. 기자가 아닌 사람이 왜 기자 행사로 다니지? 장사꾼 아니야 당신. 그러고 공무원은 공무원을 무슨 당신이 걸리고 공무원을 끌고 다니나 바쁜 공무원을. 어? 이런 빌어먹으려는 자식 있냐고. 아 그러니까요. 이 그냥 얼굴이 그냥 돼지 간피이 되더라고. 기자가 아니에요. 영화부가 무슨 기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군청에서 직원도 그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가자고 하니까 끌려난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죠. 이거요. 이 버릇 잡아야 됩니다. 독자들이. 저는 딱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불매운동하고 저 신문 나 보도가 틀렸길래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서 끊어버렸어요. 신문. 그러고 주변에 다 끊고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언론 바로잡으면 니들 힘 빌려야 된다. 부모님한테 이런 언론이라 이거 우리 보지 맙시다 하고 니들이 났으면 언론 잡을 수 있다. 그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중동부터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짓을.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렇게 언론이 당하잖아요. 그 다치면요. 소유원이 아니라 나라 방향을 긁더라고요. 나라 방향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언이 나오니까 정말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구인의 점괘는 어떠냐. 점사가 요 구인은 중입니다. 정중은 아니에요. 정중은 아니에요. 그래도 중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그 오와 이의 응에 의해서 끝까지 흉한 꼴은 안 당하고 종길 끝에는 기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괘를 얻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죠. 상활 저 고형이나 그건 똑같습니다. 차고라든지 견책이라든지 하는 것은 언이라는 것을 견책, 차고로 봤어요. 언이라는 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형은 윗사람의 견책, 말의 꾸짖음 이런 정도로 봤는데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어요. 상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활수우사는 연세중이야 수소유원 이길종이야. 수우사라고 할 때 연은 연을 이제 주자주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봅니다.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중용의 도리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상전을 상전에 대해서는 고영이나 이경진 하는 사람들은 줄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태도로 그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소리다. 수소유원 비록 조금 구설수가 있지만은 이길 종이야. 길한 것으로 끝마칠 수가 있다. 이렇게 점사가 나왔습니다. 상전에는. 이게 구삼으로 갑니다. 구삼은 수니 치 구제입니다. 이 니는 어떻게 되죠? 진흙벌이에요. 진흙벌. 이제 앞에 위험을 하고 얘기하면 뻘에 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당히 발을 이제 위험해서 한 발 디딘 거예요.
어느 정도 험난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수은이 치구지 도둑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됐어요. 도둑을 불러들인다. 도둑을 불러들인다. 이게 이제 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은이 치구지. 자, 우리가 세상 이제 살다 보면 꼭 어때요? 내가 나쁜 처지에 있게 되면 뭔가 험난한 상황에 빠지면은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때 뺏겨 먹으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꼭 달려듭니다. 내가 험난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꼭 그 상황을 타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치구지라는 것은 내가 험난함에 빠지니까 뭐야? 꼭 도둑놈도 덤벼들었다. 내가 튼튼하고 강할 때는 나한테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틈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취약해지면 그때 틈을 타서 또 나를 뭘 뜯으려는 사람들이 꼭 생기고, 내가 또 취약해지고 험난해지면 내가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빨리 빠져나가려는 그 욕망을 틈타서 요구하면 돼 그러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구해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대단히. 도둑이 온다는 건 나의 취약성이 아니면 또 내가 험난함에 빠지게 되면 내가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판단이 제대로 안 될 때 꼭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를 험난해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험난으로 더 끌고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아, 좀 험한 꼴에 처하면은 그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빨리 너무 빠져나가려고 용을 갑자기 쓰면은 오히려 험난함에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둑이라는 건 언제나 뒤에 나오지만은 나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 뒤에 보면 자아치고 나 때문에 도둑이 온다. 나의 상황이 도둑을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뒤에 계산해 내용 뭐예요? 부차승 치구지라는 말이 나와요. 부차승 치구지. 저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나중에 또 그거 할 상황. 등짐을 지고 수레를 탔으니 도둑을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등짐을 지고 수레를 탔으니 도둑을 불러들인다. 그러면서 그 저 계산해를 뭐 등짐을 지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소인이나 등짐 지지. 옛날에는 누가 등짐을 줘요? 군자가. 신분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수레라는 것을 군자가 타는 거예요. 등짐을 지고 수레를 탔다는 건 소인의 행태를 하면서 군자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꼭 도둑이 달려든다 그랬어요. 내가 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흠 가운데는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흠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나를 더 못되게 한다는 사람이 됩니든가, 아니면은 내가 상황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더 괴롭히는 사람이 어딘가, 이런 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니라는 것이 이게 위험에 한 발을 좀 디뎠어요. 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이것은 무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때면은 반드시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 괴를 뽑았을 때 혹시라도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의심을 해야 되느냐. 의심은 병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도둑 아닌가. 아, 그 의심부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꼴을 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험에 아주 몰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요거 하면 빠져나간다고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그런 친구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러지 마라. 그거 저는 이제 그 돈 사기는 잘 안 당해요. 제가 전혀 안 당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알라 니꼬라지라고 그랬죠. 저한테 돈 벌 일이라고 누가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그거에 올 정도면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먹었지 왜 나한테까지 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어요. 돈 벌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돈 번데 사기는 안 당하죠.
왜? 그런 일 나고 당신이라 보러 여기 되는 거. 그런데 여기 급해지면은 요거 하면 뭐 한 걸 뭐가 해결된다. 들여밀었다가는 이제 정말 험한데 험난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치구지라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하죠. 이런 상황. 자, 그런데 보세요. 수은이는 상전해 보세요. 수은이는 제재외야. 수은이라는 것은 재앙이 바로 앞에 있다. 밖에 있다. 바로 밖에 있는 것이야. 자치고 경신불패야. 도둑이라는 건 결국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자치고 나 때문에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치자라는 것은 지자와 치자가 달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를 지자 이를 치자 지는 자동형이에요. 온다, 이른다. 도둑이 이른다. 치는 이르게 한다. 도둑이 오게 한다. 불러들인다. 치자는 기본적인 형태가 지의, 말하자면 뭐라 무슨 형이라고 그러나요? 사동형이라고 그러나요? 오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고 나 때문에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니, 오게 하는 것이니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신불패야. 경신. 경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 뭐야 중지권표에서 말씀드렸어요. 경자가 어떤 의미? 주일무적.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경이고, 엄공근각, 엄숙하고 공손하고 삼가고 하는 것이 또 경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도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것이 경이다. 아유, 그래서 경자의 의미는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도 경자 한자, 퇴계 선생님은 평생의 공부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경한자였어요. 경한자, 경자예요. 그게 우리가 좁은 의미, 남을 공경한다는 그런, 그것도 경이에요. 남을 공경한다. 공경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경한자가 공부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혼미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 주일무적, 항상 집중된 상태를 유지해서 마음이 확 주일무적, 안 적어드렸나요, 그거? 적어드렸나? 주일무적. 뭐 이런 경애들을 하니까 글자 쓸 때 요즘 한자도 잘 안 쓰이지만 무자 같은 거 쓰는 거 순서도 배우셔야 돼요. 무자를 쓰는데 무자를 쓰면서 아 뭐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폼이 안 나요. 무자를 쓰는 법은 두이자를 먼저 그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작대기를 이렇게 내려거야 글자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무자를 쓰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부터 긋고 하면은 요 이대가 저가 돼서 글자가 폼이 안 나요. 이거 굉장히 요즘은 글자 쓰는 거 반듯 필자는 다 순서를 모르시더라고요. 반드시 필자 마음 십자를 써놓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필자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모르죠. 가위표도 돼요. 네? 날빗자는 어떻게 쓰시는 줄 알아요? 날빗자? 핵심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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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이런 순서는 요즘 안 쓰지만은 뭐 전혀 주일무적 한 군데 딱 중심을 잡고 마음이 이리저리 막 헷갈리지 않고 항상 깨는 거 이게 다 경이에요. 신은 삼가는 거예요. 삼가 늘 함부로 하지 않고 경신불패.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상태,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서 사욕에 동하지 않고 사욕이 나쁜 마음들을 바로 알아채야 돼, 또 우리가. 이게 경이에요. 퇴계 선생은 평생의 공부가 경한자예요. 남명조식 선생은 경과 의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울로 경을 삼아 방울이 딸랑딸랑함으로써 늘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경이 방울이 경의 상징이고 삿된 것을 잘라버리는 의로움이라고 해서 칼을 칼과 방울로 상징이 돼요. 남명조식선생은 그러니까 그렇듯이 경신불패죠. 늘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 삿된 마음이나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삼가고 하면 불패 잘못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패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로부터 도둑이라는 건 밖에서 오기만 하는 것이 밖의 원인이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단속해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건 구체적인 점례 같은 것은 조금 쉬고서 몇 개의 점례를 들어드리고 이 점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들어드리기로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